네, 장마철 붕괴 위험이 높은 빈집 문제를 취재한 이현경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앞에 보도에서도 붕괴 위험에 놓인 여러 빈집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 실제로 이 빈집들이 붕괴가 되기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장마철에 빈집의 벽이나 담벼락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이고 집 전체가 무너지는 일도 전국에서 해마다 여러 건 발생합니다. 벽이나 담벼락이 무너지면 지나가던 주민이나 행인이 다칠 수도 있고요. 무너진 구조물 잔해가 배수로를 막아서 주변 지역이 침수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도심 지역은 주택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장마철에 빈집이 이웃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데요. 저희가 취재하면서 돌아본 도심의 빈집들도 전기줄이나 통신선이 빈집을 통해 전봇대와 이어진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에 빈집이 무너지면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일대가 정전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농촌 같은 경우에는 빈집이 산 밑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 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려오면 축대가 허물어지는 등의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빈집이면 이 사람이 살지 않다 보니까 사실상 관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혹시 그렇다면 이 빈집의 붕괴 징후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네, 일단 집의 기둥이 솟아오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 붕괴 징후를 일단 의심을 해봐야겠습니다. 기둥 주변의 벽이 주저앉으면서 상대적으로 가만히 있는 기둥이 높아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또 콘크리트로 된 벽은 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돌 깨지는 소리가 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더니 딱 하고 날카롭게 깨지는 소리라고 합니다. 만약에 빈집 주변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면 바로 피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평소에는 잘 열리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경우에도 붕괴로 인한 뒤틀림이 원인이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자, 빈집이 있는 이웃에 사는 주민들은 일단 외형상으로도 보기가 좋지 않겠지만은 이런 붕괴 위험이 있다면 더욱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무엇보다도 이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일단 빈집이 너무 많습니다. 대전에만 해도 3,800채, 세종 600채, 충남 4,400채, 전국적으로 9만 채에 이릅니다. 이 가운데 철거 대상인 4등급만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에 1,100채가 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빈집도 누군가의 집, 즉 사유지라는 점인데요. 그러다 보니 주민 민원이 있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임의로 철거를 한다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땅 주인 입장에서도 어차피 살 집이 아닌데 철거를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게 세금과 얽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기존에 주택이 있을 때보다 나대지화 됐을 때, 철거했을 때 세금이 부담이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서 소유자들이 이제 꺼려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철거를 했을 때 주택 세액 상승을 기존 30%에서 5%까지 낮추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세 부담 완화 기간이 5년이어서 5년 안에 새로 주택을 지을 계획이 없는 빈집에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집 주인이 살지 않더라도 관리를 해야 하는 건데, 이 때문에 일명 빈집세가 지난해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500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인데요.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곳곳에 자리 잡은 빈집으로 인한 불편과 사회적 비용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장마철 빈집의 붕괴 위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현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